여러분, 집에서 떡볶이 자주 해드시나요? 저는 사실 가끔씩 집 떡볶이가 땡길 때를 제외하면 사먹는 걸 더 선호하는 프로 소비러 최고 귀차니스트인데요. 아무래도 만들어 먹는 게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러면 설거지라든지 또는 설거지 아니면 설거지가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조금이라도 설거지 거리가 적은 편리한 조리법을 찾아 헤매는 편인데 이런 저와 같은 귀차니스트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분식집 라볶이는 물론이고 로제 떡볶이에 바질크림 떡볶이 만드는 방법까지 몽땅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오로지 컵라면 용기 하나로 라볶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준비물은 진라면 순한 맛과 쩍 100g, 어묵, 물,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후추까지입니다. 참고로 진라면 순한 맛 대신 평소 좋아하시는 라면이나 집에 있는 아무 컵라면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소 진순보다 진메를 좋아하는데도 이 라볶이 레시피에는 진라면 순한 맛이 더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한 컵라면에서 스프와 면을 따로 빼 잠깐 꺼내두시면 재료 준비는 끝. 그리고 빈 컵라면 용기 안에 떡 100g, 어묵 적당히, 뜨거운 물 500ml를 넣어줄게요. 그 뒤에 라면 스프와 고추장은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가감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라면 스프 몽땅에 고추장 한 스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고춧가루 2스푼, 설탕 2스푼 반을 넣고 마무리로 후추까지 취향껏 톡톡 뿌려서 잘 섞이도록 저어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 정도 돌려줘 1차로 떡을 한번 익혀주고 이 타이밍에서 앞서 따로 빼두었던 면을 국물에 잘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참고로 저는 화룡점정 맛과 비절을 더해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올려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더 조리하여 완성했습니다. 짠! 어떤가요? 비주얼은 꽤나 그럴듯하죠. 설거지 거리는 최소화돼 냄비로 끓여먹는 라볶이 못지않는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라면 스프라는 치트키 덕분에 별다른 재료 없이도 분식집에서 파는 달달한 그 라볶이 맛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노력 대비 결과물의 만족도가 꽤나 높은 편이라서 간편히 라볶이 먹고 싶을 때는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전자레인지로 로제 떡볶이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완벽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토마토 소스, 케첩 등등 각양각색의 재료들로 시도를 해봤지만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 특유의 꾸덕하고 자극적인 맛을 살리기엔 다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해낸 완벽한 준비물 리스트는 떡, 우유,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카레가루, 치킨 스톡, 굴소스, 다시다, 맛소금, 소시지, 베이컨, 슬라이스 치즈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들 밀떡을 사용했는데 떡은 각자 냉장고 사정에 따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준비하고 떡 100g, 우유 200ml, 고춧가루 1스푼, 고추장 반스푼, 굴소스 4분의 1스푼, 설탕 2스푼씩 넣어줍니다. 치킨스톡과 맛소금, 다시다, 카레가루는 약 5분의 1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고 취향껏 후추까지 톡톡 뿌린 뒤 양념을 잘 섞어줄게요. 그 다음엔 로제에 빠질 수 없는 소시지와 베이컨을 넣어 양념에 고루 묻도록 잘 섞어준 뒤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약 4분 정도 돌려주시면 뚝딱 하고 로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좀 더 꾸덕하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 치즈가 다 녹을 때까지 살짝만 더 돌려주시면 진짜 진짜 초간단 로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면 정말로 단 5분 만에 사먹는 로제 떡볶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꾸덕 고소 달달하니 너무 맛있지만 우유 대신 크림을 넣으면 조금 더 진한 꾸덕함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바질크림 떡볶이 레시피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한번 먹고 냉장고에 박혀있는 바질 페스토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다가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먹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준비물은 바질 페스토, 떡, 우유,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스파게티가 기본이고 소시지나 베이컨과 같은 토핑은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전자레인지 용기에 떡 100g, 우유 200ml를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돌려 떡을 1차로 익혀줍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면과 소스, 바질 페스토를 넣어 잘 섞어주면 되는데 저는 바질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크게 2스푼 넣었지만 아무래도 바질 자체가 호불호가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바질 페스토의 맛이나 바질 선호도에 따라 조금씩 가감하여 간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소시지와 베이컨을 먹기 좋게 올려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약 3분간 익혀주면 단 5분 만에 바질 크림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한번 먹어보면 느끼하고 고소한 크림 떡볶이에 바질 페스토의 산뜻하고 향긋한 풍미가 더해져 손을 멈출 수 없는 맛의 향연이 펼쳐 정말 이 레시피는 간단하게 크림 파스타를 바질 크림 떡볶이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맛은 그 간단함을 넘어서기 때문에 평소 바질 크림 떡볶이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히 한번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전자레인지 레시피 꿀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